여보세요? 보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지역 어떤 물건 고민 있으실까요? 네, 제가 서울에요. 네. 그 투룸 다세대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거 향후 전망이 좀 궁금해서요. 아, 다세대주택이라고 말씀 주셨어요. 자세한 네네. 주소 알수 있을까요? 서울시 성동구 네. 아당동 네. 775-4번지요. 네, 알겠습니다. 성동구 마장동의 775-4번지에 투룸 다세대주택 말씀 주셨어요. 향후 네. 전망에 대한 상담 도움 드릴게요. 이사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처갓집은 전라남도 보성이에요. 아, 그래요? 네, 저희 처갓집에 말씨가 좀 들려가지고. 저는 못 봅니다. 아, 못 보십니까? 네. 좋은데 살고 계시네요. 아직. 서울에다가는 성공하셨네. 서울에 부동산 투자도 하시고. 네. 네. 어떻게 또 이쪽 지역은 접근을 해보시게 된 거세요? 아, 제가 이제 고향은 못 본데요. 네네. 서울에 마장동에 한 20년 살았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네, 그래서 그러면 지금은 누구보다, 이제 다른 데 살고 있습니다. 지금 거주는 서울에서 하시는 거 맞으시고요? 아니, 경기도예요. 아, 경기도에 거주하시고. 네. 경기도에는, 그러니까 주택수가 경기도에도 자가에 거주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냥 자가 아니고요. 그거 하나 있습니다, 아, 서울에. 네네. 1주택이시고, 지금은 그러면 네. 세를 주고 계시는 거고요. 네네. 네. 언제 매입하셨죠? 2018년도예요. 2018년이요? 네. 2018년도에 아까 투룸이라고 하셨거든요. 네네. 아마도 금액은 2억 후반대에서 3억, 뭐, 요 정도 됐을 것 같아요. 매입 네, 가격은. 3억 주셨습니다. 아, 3억 주셨어요. 네. 이 당시 아마 가격 자체가 신축들이 그렇게 분양이 되고 했었거든요. 네. 금액을 뭐 바가지 쓰고 사진 않으셨어요. 네. 일단 좋고. 이쪽 마장동이 은근히,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마장 축산물 센터라고 할까요? 사람들이 그렇게만 알고 있지, 마장동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사실 여기 자체 지역적으로는 저는 좀 저평가돼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한데 그 몇몇 아쉬운 점 때문에 아직 좀 저평가가 돼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도 조금 이제 개선이 되는 상황이긴 하긴 한데 일단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이 왕십리역 인근 또 마장역을 인근할 수가 있고요. 뭐 도심 쪽으로나 강남으로나 접근 자체가 쉽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임대는 잘 나가요. 임대 수요가 풍부하고 임대는 굉장히 잘 나가는데, 매가 자체가 상승하는 거는 조금 시간이 걸리는 지역이에요. 아마도 예상컨대 지금 3억에 매입을 하셨잖아요. 지금 2년이 지났거든요. 혹시 부동산에 한번 알아보셨어요? 지금 얼마 가는데요? 네네. 지금 5천만 원 올랐어요. 그러니까 3억 5천 갑니다. 3억 5천이요? 여기 3억 네. 5천인데 지금 전세 월세 투자를 하셨어요? 전세 투자하셨어요? 월세? 지금 월세를 주고 아, 있습니다. 월세 보증금 얼마죠? 5천에 80 받고 있습니다. 아, 5천에 80만 원이요? 네네. 5천에 80만 원인데 그러면 내돈 2억 5천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렇죠. 2억 5천을 가지고 요거 2018년에 매입하시고 했다는데 일단 뭐 물론 월세 수익이 있다라고 하니까 그 당시에 2억 5천을 가지고 아파트 갭 투자를 했으면 어땠을까요? 같아요. 네, 5천 올랐을까요? 2년 지났는데? 좀더 올랐겠죠. 근데 그때 당시엔 아파트 2억 5천 가지고 갭투자 하기엔 좀 무리죠. 아, 그럼 월세가 꼭 필요하셨던 거예요? 아, 그런 부분도 있지만 아파트가 너무 비싸니까 아, 네네. 대체주택 차원에서 그냥 투자를 네네. 한 그러니까 거죠. 저는 이제 투자 수익적인, 수익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려봤던 거고요. 네. 우리 주택이 지금 한 3억 5천 간다라는 소린가요? 네. 새로이 여기에 새로 지어지는 집들의 분양가들이 3억 5천 간다는 소린가요? 지금 제 주택이 3억 5천 정도 간다는 아, 그래요? 부동산에서 그렇게 하면 매매를 하실 수가 있다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네. 네. 이 지역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심 쪽하고 강남 쪽, 이렇게 시내 중심부로의 접근이 쉽기 때문에 제가 이 마장동에 있는 아파트라든가, 세림 아파트라든가, 요 레미안 아파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상담해 드릴 때 지역적으로 상당히 우수한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수익 그 임대 수요 자체가 굉장히 풍부해요. 네. 왜냐하면 도심 쪽으로 가면 이 돈 가지고 또 이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주거 비용 자체가 또 내려간다고 하면 점점 강남에 가까워지는데 또 택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크로스를 해갖고 요 정도가 딱 교집합식으로 해서 물려가지고 이쪽 지역의 임대 수요는 항상 풍부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월세 수익도 하면서 이렇게 내가 애당초 목적대로 가지고 있어도 충분히 괜찮은 지역이면은 분명하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여기가 좀 제가 봤을 때는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이거든요. 네. 앞으로 지역 가치는 조금씩 좀 더 오를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분 좋게 보유하시면 되는데, 조금 아쉬운 점은 수익률적인 네. 측면에서 조금은 낮아요. 아. 그런 게 뭐냐면, 그러니까 내가 차익을 실현해 버릴까, 수익을 실현해 버릴까, 이걸 좀 나눴어야 되는데, 수익형을 가지고, 그러니까 차익과 수익을 같이 누리려다 보니까 조금 애매하게 된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요런 쪽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집을 뭐 제가 흔드는 건 아닌데, 뭐냐면 월세 수익이 좀 더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곳이 있거든요. 같은 금액이면 강남을 아예 진입을 하시는 거예요. 강남 테헤란로가 있어요. 뭐 선릉역, 역삼역, 삼성역 이렇게 쭉 있잖아요. 거기 바로 이면도로에 보시면 오피스텔들이 있거든요. 이 금액이면 월세 한 110, 120 정도 받을 수 있는 것들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같은 컨디션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되는 거고, 아예 그러면 또 차익을 내가 좀 보고 싶다 그러면, 저 같으면 이걸 그냥 아예 전세를 돌리든가, 아니면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목돈을 조금 만드셔가지고요. 지금 차익 쪽으로 가장 핫한 데는 뭐 용산이라든가 좀 아래쪽 내려가면 자양동 같은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바로 강남 맞은편이고, 또 우리나라 개발이 어떻게 보면 중심지 이런 쪽이다 보니까 그런 쪽들은 개발 압력이 계속 높아요. 그래서 사실 차익적인 실현을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한다고 보면 지금 부동산 투자하고 있는 이 방법보다는 조금 더 양질의 투자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자체를 나는 움직이기 싫다. 이 자체로 그냥 지금 내가 상황 처해 있는 상황도 맞고 월세 80만 원도 나한테는 아주 내 생활하는데 적절하게 딱 필요한 지금 조건이기 때문에 이 조건이 맞는데, 내가 단지 궁금한 건 이 상황 자체가 이렇게 되면서 집값이 떨어지거나 그렇게 되진 않을까, 향후 전망이 불안하진 않을까를 물어보셨다고 하면 그거는 아니다, 안정적으로 흐를 것이다 라고 답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네, 아니 제가 그 진짜 궁금한 거는요. 네, 네. 이거를 이제 언제까지 가지고 가야 될지가 궁금하고. 네. 또 하나는 그쪽에 뭐 재개발이라든가 어떤 주변에 뭐 변화나 뭐 이런 게 어떻게 될 건가 궁금합니다. 재개발은 힘들고요. 아, 그래요? 네, 네. 재개발에 대한 계획도 아직은 없고요. 네.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개발 네. 가지고 접근하시는 건 아니고요. 네.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교통 편의성 가지고 접근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임대료가 올라가 줘야 매매 가격이 올라가 주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임대 수요가 늘어나니까 2년 만에 5천만 원이 그나마 올라준 거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접근을 하시는 거지 뭐 재개발이다 그러려면 아예 용산이나 뭐 자양동 이런 쪽으로 가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다 보면 지금 2년이면 80만 원씩이라고 한다면 826, 960만 원씩 2년이었으니까 928, 1800, 1920만 원을 버신 거잖아요. 아니 뭐 2년 동안 계속 월세 받은 거 아니지? 월세 받은 지는 몇 달밖에 안 됐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그러면 지금 이 월세하고 차익을 같이 본다라고 하면 뭐 당연히 괜찮은 투자이면은 괜찮은 투자인 건 같은데 일단 같은 투자 대비해서 제가 보기엔 조금 그 수익을 내가 취할 수 있는 수익이라든가 차익적인 측면이 조금 아쉬웠다라는 점인 거고요. 같은 컨디션에 만약에 2억 5천을 다른 지역에 좀 그러니까 아예 차익을 실현하는 대로 내가 80만 원이 월세가 필요 없었다고 할 때 다른 지역에 이렇게 나눠서 했었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2년 전이면 그런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쪽에들은 지금 각 주택별로 최소 1억 이상이 올랐던 거예요. 그러면 합치면 2억 이상이 오른 거잖아요. 그러면 수익률적인 측면에서 지금 얘를
아예 시작부터 월세를 줬다라고 해도 훨씬 더 월등히 높은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런 점에 좀 아쉬운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나는 지금 이런 컨디션이 나한테는 맞는 투자다라고 하시면 안정적으로 흘러갈 거니까 더 가지고 계셔도 돼요, 사실은. 계속 얼마나 가지고 있는 게 좋을까요? 시청자님의 상황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은데 네. 그냥 이 주택을 놓고 본다고 하면 네. 그냥 2018년이니까 보통 우리가 신축들 빌라들 같은 경우 5년에서 7년 정도는 문제없이 가져가도 괜찮다고 보거든요. 네. 그럼 2018년이면 2025년 정도 그 안에는 한 번은 매도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굳이 그때까지 가져가는 것보다는 지금 네. 매도를 염두에 두신다고 하면 이 월세 80만 원이 굳이 내 삶에 꼭 필요한 건 같진 않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좀 공격적인 투자 방법을 하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정리하시게 되면 다시 한번 또 문의 전화 주시게 된다고 하면 또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면 포트폴리오를 한 번쯤은 목소리가 되게 젊게 들리셔서 그러는 거거든요. 조금은 공격적으로 투자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 그래요. 네. 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